이번 시간은 봉의 길이의 변화를 확인하는 학습을 하겠습니다. 밑에 그림처럼 길이 5cm의 봉을 1개 나열합니다. 그 후 봉 20개를 나열했을 때의 전체 길이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봉 1개, 봉 2개 등등의 길이가 어떻게 변했을지 생각한 후 알맞게 변화된 길이를 적어보세요. 정답을 모두 다 적은 뒤에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다음으로 표의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1은 봉의 수가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길이는 5cm씩 늘어납니다. 규칙 2는 봉의 개수의 5배가 길이를 나타내는 수가 됩니다. 다음으로 규칙 2를 사용해 규칙을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봉을 동그라미게 나열했을 때 길이는 네모센치라는 규칙 2를 사용해 식을 만들겠습니다. 식은 동그라미 곱하기 5는 네모센치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모센치미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을 사용해 5cm의 봉을 20개 나열했을 때의 길이를 구합니다. 동그라미 곱하기 5는 네모의 식을 적용시키면 동그라미는 20이 되므로 20 곱하기 5는 100, 그 결과 네모는 100에 따라 정답은 100cm가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